예, 학사 일정. 맞습니까? 연간 계획 표 또는 학사 일정에 써 있는 거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다 가입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케이. 그 다음, 자기주도 학습 EBS 검사 받았습니까? 왜요? EBS 검사 받았어요? 왜?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뭐 어떤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월요일 날 나와서 하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월요일 날뭐 바쁜 일 있어요? 왜요? 너는? 네. 답답해. 해, 너 지금 지난주에도 안 했고, 이번주에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저번주에 했어요. 저번주에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이거 시험, 뭐가 좀 없을걸요? 중1은 아, 걔들이잖아. 걔들이구나. 얘들아, 이거다, 이제.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머 타파. 우리는 좀 문법 할게 많아서 일단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냈던가? 어, 금요일 날 했구나. 알았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래서 몇 쪽이었냐? 아, 210쪽. 아, 풀어봤나요? 210쪽부터. 아, 이거니까 여러분들 페이지하고 좀 다르다 했어요. 관계대명사 시작이요. 풀어봤나요? 어땠어? 어렵더라? 뭐가 어려운데? 다 어렵더라.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뭔 소린지 알게 되겠죠? 풀어보면. 근데 다시 모르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연습이니까 뭐 틀리는 건큰 관계 없습니다. 예? 됐을 못했다고? 오케이,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는 특징이, 쭉, 전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를 특징을 얘기하면,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 소녀를 봤다 할까요? 만났었다 할까요? 그 소녀를 만났었답니다. 만났었다 더하기 그녀는 영어를 잘한다. 이두개 합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두 문장 나는 그 소녀를 만났었다. 그녀는 영어를 잘한다. 합치면 뭐가 되죠? 그렇죠. 내가 만났던 그 소녀는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내가 만났던 그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내가 만났던 그 소녀는 영어를 잘한다. 이건 앞 문장이 뒷 문장으로 꾸미러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되고 또 어떻게 이 문장 이 문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나는 어떤 소녀? 영어를 잘하는 소녀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두 문장,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첫 번째 특징,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이 무슨 시 덩어리 된다? 어떤 시 덩어리가 된다? 그리고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문장의 공통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자, 나는 그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영어를 잘한다 해서 공통된 것은 뭐죠? 그렇죠. 됐습니까? 관계대명, 지금 중요한 게,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두 문장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공통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문장이 합쳐지기 때문에 뭘 맺어준다? 관계를 맺어준단 말이에요, 얘가. 두 문장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이름 자체가 친숙한 이름이 아니잖아. 어? 여러분들 새 학년, 새 학기가 돼갖고 새 반이 됐는데, 자, 각자 자기소개를 준다. 어떤 사람 나왔고, 내 이름은 관계대명사야. 어떤 친구가 나와가지고, 내 이름은 안녕, 반가워. 난내 이름은 관계대명사야.
나는 몇 살이고 나는 뭘 좋아하고 이렇게 봤어. 그 친구 이름 잘 기억이 날까요?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아, 기억이 잘 될까요? 네. 아 이름 특유의 이름 특유해서 기억이 잘 된다. 아 그럼 여러분도 이 이름 잘 기억해 두세요. 영어 문법이 다 전부 다 일본어를 번역한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나이 때 나도 똑같이 관계 대명사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다른 선생님이 있고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영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막 관계대명사 자 이거 관계대명사라고 줄 설명하고 왔단 말이야. 그때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내 기분이 어땠냐? 뭐라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이름 자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되게 소화불량 걸리게 생긴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수업할 때 도대체 이런 이름이 왜 지어졌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단 말이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라는 말은 왜 들어갔다?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주기, 두 문장에 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에 관계라는 일본 놈들이 이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대명사라는 말은 왜 맞느냐? 이 두 문장이 합쳐지는데, 뭐가 그 다리의 역할이라 할까요?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것. 어떤 것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 문장, 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I, met a girl who speaks English well 이란 문장이 되는 거죠. 누구는 뭐 했다? 이거 잘라보면 이렇게 되나? 누구는 나는 무엇을 누구를 영어 잘하는 사람이 뭐 했다? 난 만났죠. I met. 뭐 만났어요? A girl. I met a girl. 걸은 걸인데 뭐 하는? Who speaks English well. 그렇습니까? 이런 거 배워보래요. 그러면 이제 주저주저 말보다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문제. I know the lady 하고 있죠. I know the lady. She is standing in front of a theater. I know the lady. She is standing in front of a theater. 자, 관계대명사를 한 문장 만들 때 어떤 프로토콜, 스텝, 절차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우습죠. 그렇죠. 예상보다 짧아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한글로 이렇게 써봅시다. 나는 그 여자, 뭐, 레이디 하면 아가씨, 여자 말이죠. 여자를 뭐 한다? 안다라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그녀는 어디에 극장 앞에죠? 극장 앞에 뭐한다? 서 있는 중이다. 나는 그 여자를 안다. 그녀는 극장 앞에 서 있는 중이다. 합치면 이걸 자 두 번 이거는 첫 번째 이거는 0순이었죠. 각각의 문장의 의미를 해서 그 다음에 1순이 뭐 이 문장을 뭐로 합친다? 한글로 한 문장 만들지 한 문장 만들기죠. 한글로 한 문장 만들면 나는 어떤 여자를 아는 거 어떤 여자를 알고 있는 거야? 극장 앞에 서 있는 여자를 아는 거죠. 그렇죠? 합치면 나는 어떤 여자 그 극장 앞에 서 있는 레이디를 여자를 그 여자를 뭐한다 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기와 공통된 것을 찾으라고 했죠. 그렇죠? 일단 잠깐 지금 공통된 게 뭐왕 뭐가 반복해서 나오나요? 그렇죠. The lady 하고 그 다음에 she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문장에다가 이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문장에 앞 문장에다가 어떤 시 만들기로 한 건가요? 뒷 문장을 어떤 시 만들기로 한 건가요? 그렇죠. 뒷 문장을 어떤 시 만들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뭐를 뭐로 she를 who로 바꾸면 되겠죠. who 또는 뭐 that 또는 which도 되겠죠. 그쵸? 그쵸? lady는 사람이니까 그쵸? which도 되겠죠. 그쵸? which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뭐 또는 뭐 who 또는 that 그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who로 바꿨어. 그 다음은 뭐라 그랬죠? 이 이걸 보고 관계대명사 절이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관계대명사가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얘는 무슨 격이기 때문에 주격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 있죠. 그렇죠? 이게 제일 앞에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절 앞에 제일 앞에 있으면 뭐 할 준비 끝 합쳐질 준비 끝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했죠? 선행사라 그랬죠. 그래서 두 문장 합쳐진 게 뭐다? I know the lady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라는 문장이 방생이 되는 거죠. I know the lady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그래서 누구를 뭐 한다? I know. 누구를 노한대요? The lady죠. The lady. The lady는 lady인데 뭐 하고 있는?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는 좀 설명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더 했습니다. 뭐 설명했냐? 이 who를 보고 무수격 관계대명사를 한다. 주격 관계대명사를 한다 했죠. 얘 생략할 수 있다 그랬나? 없다 그랬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주격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무슨 동사? be동사 있다 그랬죠. 자, 이 standing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standing은 동명사입니까? 현재분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의 뜻은 서 있는 중인입니까? 서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거 서 있는 중인입니까? 서 있는 것입니까? 서 있는 중인이죠. 있는 얘는 무슨 시죠? 현재 그렇죠. 현재 분 정식 명칭은 뭔데? 현재 분사인데 저는 이 말 별로 안 좋아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혼자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는 비동사는 뭐 해버려도 된다? 생략해버려도 된다. 여기다 이렇게 괄호 해놓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공부한 거죠. I know the lady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는 따로 나중에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면서 따로 또 배운 때가 오거든요.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문법 파트는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분사도 분사 서 있는 중인이니까 얘가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만 해석하면 극장 앞에 서 있는이죠. 그렇죠? 그러면 극장 앞에 서 있는이라는 말은 무슨 시긴 하지만 어떤 시긴 하지만 길죠. 그래서 레이디 꾸며주고 싶으면 레이디에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됐습니까? 이건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과에서 따로 배울 필요 없이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 동사가 뭐 된다?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건 알면 그 파트는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I know the lady. 어쨌든 답은 I know the lady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라는 것이었고요. 오케이, 다음 문제. Emily employed a man. He looked very diligent. Employ 찾아왔죠. 뭐 하다 이던가요? 취직하고 있는. 그건 번역기 돌렸을 때 뜻이고요. employee를 찾아야 되겠죠. employee들을 찾는 게 아니고 employee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employee 찾으니까 뭐든가요? 안 찾아봤죠, 그쵸? employee, 뭐 하다? 고용하다. 고용인? 고용인은 employer입니다. employer. 고용을 하는 사람은 employer. 고용당한 사람은 employee. 라고 합니다. 고용주, employer. 피고용자, 노동자, employee. employee는 고용하다. 이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에밀리가 고용했죠? 그렇죠? 뭐를? 그 남자를. 그는 뭐 했다? 그는 매우 부지런해 보였다. 에밀리는 그 남자를 고용했다. 그는 매우 부지런해. 자, 프로토콜 0번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0번 프로토콜대로 각각의 문장을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1은 뭐예요? 아니죠. 그거 하기 전에. 그렇죠. 한글로 한 문장 만들기죠. 이거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거죠. 이걸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제부터 영어 갖고 노는 겁니다. Emily employed man. He looked very diligent.
L이 하나 빠졌죠? 오케이.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짓. 얘가 사라지고 있죠, 그쵸? 그쵸? 얘가 사라지고 있죠? 얘하고 얘가 반복되고 있는데 얘를 바꾸겠죠? 이렇게 할 거고, 얘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했더니 제일 앞에 있죠? 무슨 격이라서? 주격이라서. 됐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 합친 게 뭐다? Emily employed the man who looked very diligent. 아, Emily employed the man who looked very diligent. 됐습니까? 에밀리는 매우 부지 어떤 남자를 고용했다. 어떤 매우 부지런해 보이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A patient is a person. He receives medical treatment from a doctor. 그래서 patient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든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뜻입니까? 환자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던가요? 오케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오네요. 이름 씨로서는 환자, 어떤 씨로서는 참을성 있는. 그래서 patient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분명히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patient. 그렇습니까? 참을성 있는 환자죠. 오케이. 그다음에 he receives medical treatment. patient는 뭐다? 환자는 사람이다. 그는 뭐 한다? 받는다. 뭘 받는데요? 의학적 진료를 누구부터? 의사로부터. 그러니까 환자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한글 의미는 환자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로부터? From a doctor로부터. 무엇을? medical treatment를 receives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거. 그렇죠. 환자는 의사로부터 의료적 진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파티엔트가 아니고 patient is a person. He receives medical treatment입니까? 그냥 medical treatment죠. 그러면 반복된 것 찾아야죠. 사실은 반복된 게세 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가 사라지고 그는 이 사라지고 꾸밀을 받는 사람이 사람이란 말이 꾸밀을 받고 있죠. 그러면 반복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람하고 그는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 문장이 꾸미게 된 거죠. 뒷문장. 그는 이 문장 속에 어떤 시 됐으니까 이 문장이 꾸미로 들어갈 거야. 이게 원래는 독립만세하고 있던 문장이었는데 얘가 관계사절이 될 거다. 뭐가 들어있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있는. 됐습니까? 관계 대명사가 들어있는 이 덩어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관계사절.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 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뭐? A patient is a person who receives medical treatment from a doctor.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ENMP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고치세요. I know the boy. What came here yesterday? 자,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프로토콜은 뭐예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프로토콜은? 그렇죠. 이 얘기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이 문장 해석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이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이러한 규칙들이 들어있는 거죠. 문법이란 뭐라는 규칙, 말하거나 글을 쓰는 규칙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한 그 뜻에 맞는 규칙들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이 문제의 프로토콜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장의 뜻은 I know the boy, what came here yesterday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뭐 한대요? 난 알죠. 뭘 알아요? 어제 여기에 왔던
그렇죠. 어제 여기 왔었던 그 남자 아이를 안다. 이런 문장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 틀렸습니까? 뭐 틀릴 이유가 없죠. 현재 시제고. 그렇죠? 뭐 그럼 총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하나, 둘, 세 토막이고 한 토막, 각각의 토막이 맞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 토막과 토막 사이가 연결되는 부분이 맞는지 보면 되는 거죠. 이 부분 뭐 틀렸습니까? 안 틀렸죠? 그럼 이 부분 뭐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는데? what이 뭐로 바뀌어야 되는데? 또는 그렇죠. who 또는 that이 돼야 되겠죠.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건 얘죠. 그렇죠? 여기에 the boy 안만 길어봤다 뭔다? he다. 그러면 comes 와야 됩니까? come 와야 됩니까? came 와야 됩니까? 왜? 그렇죠. 됐습니까? 얘랑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일치.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의 뜻은 나는 알아요. 누구를? 그 남자아이를. 남자아이는 남자인데 what이 아니고 who 또는 that으로 바꿔서 who came here yesterday. 어제 여기에 왔던 그 남자아이를 알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냥 프로토콜대로 The student who sits next to me is from China.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죠.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남자, 그 학생은, 남자애가 아니고요. 내 옆에 앉아있는 그 학생은 어디 출신이다? 중국 출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이 레이저 눈에서 형광펜 나왔죠. 똑같이 됐습니까? 선생님처럼? 그렇죠. 이렇게 검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은 학생인데 여기에 내 옆에 앉아 있다인데 얘 때문에 내 옆에 앉아 있다가 어떤 시로 바뀌죠? 어떤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학생은 앞만 길어봤자 이 학생이 만약에 남학생이라면 he 여학생이라면 she is from China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부분 죽었는데 어디가 틀렸나요? sit이 틀렸죠. 그렇죠? sit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sit 또는 set 하든지 어쨌든 자 여기에 있는 이 who는 누구 대신 온 거야? the student 대신 왔고 그렇죠. the student는 단수니까 he 또는 she인데 he sit, she sit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이거 선생님이 진짜 많이 주의 줬던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 뒤 다음에 오는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데 동사가 나타나는데 그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장난 많이 치더라. 나쁜 놈들이죠. 시사 아프 보입니까? 아니죠. 이가 그러니까 여기에 후가 쓰인 건 맞습니다. 왜? 선행사라고 했죠. 관계대명사 절의 꾸밈을 만든 선행사를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후가 오는 건 맞죠. 아까 문제하고는 다르죠. 아까 문제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걸 써서 틀렸죠. what이 아니고 who나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who는 맞았는데 여기에 다음 주격관계대명사 오는 동사가 앞에 선행사가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형태 말도 안 돼. he sit, she sit, he go, she go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sits next to me the student. 그래서 the student who sits next to me is from China.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 옆에 앉아 있다인데 얘 때문에 내 옆에 앉아 있는 학생은 중국 출신이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was an old man who he had a beautiful daughter. 그렇죠? There was an old man who he had a beautiful daughter.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하고 싶은 말은 뭐? 여기까지 보고 할 뭐 알죠? 네. 그렇죠. 뭐뭐가 과거에 하나 있었다. 뭐가 있었대요? 할배가 있었고 할배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배는 할배인데 어떤 할배? 아름다운 네, 네. 그렇죠. 예쁜 딸을 갖고 있었던 제 얘기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쁜 할배가 있었는데 할배는 할배인데 어떤 할배? 예쁜 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딸이 있었던 할아버지께서 한 분 계셨습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죠. 이 앞에 뭐 long long time ago 이런 말 붙겠죠. 옛날 옛적에 예쁘장한 딸이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옛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beautifully ugly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unugly 해야 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좀비. 여러분들 책 한번 봅시다. 어? 어? 똑바로 숙제 안 했네. 어? 왜 샷건 자국이 없어? 어? 샷건을 쐈어요, 저기다가. 좀비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좀비라고 하고 이거를 두 문장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된다? There was an old man and he had a beautiful daugh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ho가 뭐와의 역할과 and와 he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who가 얘기하죠. who가 he한테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who가 he한테 뭐라 그러겠어? 내 안에 너 있다. 꺼져. 됐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The woman when is wearing a hat is a teacher 하고 있네요. A woman when is wearing a hat is a teacher. 그래서 첫 번째 프로토콜. 모자를 쓰고 있는 뭐래? 모자를 쓰고 있는, 아이고,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네. 그쵸?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여자는 뭐다? 쌤이다. 그쵸? 모자를 쓰고 있는, woman은 woman인데, oftentimes woman, when is wearing a hat in woman은, is wearing a hat은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 다죠. 근데 여기에 올 녀석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인 여자. 이렇게 어떤 시 되는 거죠?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는 뭐다? 쌤이다. 됐습니까? 나 모자 안 쓰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모자였어요. 몰랐죠. 그렇죠. 이거 대머리입니다, 원래. 그렇죠? 몰랐죠. 이거 탁 벗으면 모자입니다.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when을 뭐로 고쳐야겠다? who 또는 뭐? 대수로 바꿨어야 되겠죠. The woman who is wearing a hat. The woman that is wearing a hat is a teach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 봤죠. 얘랑 얘를 한꺼번에 뭐 해버려도 된다? 없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뭐 플러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 동사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왜? wearing a hat도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 The woman wearing a hat is a teacher. 어쨌든 여기서 이 문제의 정답은 when을 뭐로 고쳐야 된다? when을 후 또는 that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위치도 되겠죠? 위치로 바꿨어도 되죠? 그렇죠? 선행사가 뭐니까? 사람이니까 뭐는 안 된다. 위치는 안 된다. 그러니까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2번, 그러니까 1번, 4번도 나오긴 해요. 근데 1번, 4번은 쉬운 난이도예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엉뚱한 거 쓰는 거. 1번하고 4번은 관계대명사 엉뚱한 거 쓰는 공통점이 있는데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3번이 그 다음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수 있고 이놈의 새끼 좀비 사라져라.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2번 문제 같은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2번 문제까지 잘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 파트 별로 걱정이 없는 겁니다. 자, 그걸 하는 방법은 이걸 두 문장으로 나눠봐도 됩니다. 오케이, 어떻게 나눌 수 있냐? The student is from China and he sits next to me. 그러니까 he니까 sit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she 또는 he니까. 그다음 she 이런 문제의 프로토콜은 뭐? 이 문제의 프로토콜은 뭐? 그렇죠. 샷건 아니고 칼이죠, 칼. 사무라이 걸, 사무라이 검다 꺼냈습니까? 칼질해 볼까요? 누구는? 나는 누구를? 경찰관을 뭐 한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관계대명사 1번 토막, 2번 토막, 3번 토막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뭐? 관계대명사. 그렇죠. 그럼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토막은 몇 번째 토막? 두 번째 토막. 나를 도와준 경찰관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사라는 토막이 들어있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입니까? 그렇죠. 나를 도와줬었다가 이거 분명히 누가 뭐뭐 했다로부터 온 어떤 시죠? 누가 뭐 했다? 나를 도와줬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어떤 나를 도와줬던 경찰관. 이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대명사절.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다부터 하면 되겠죠. 난 절대 안 잊을 거야. I will never forget. 누구를? The policeman. Policeman은 policeman인데 어떤? Who helps me? 하면 틀렸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말, 이런 말을 하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lp. 그렇죠. Helps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Helped가 돼야죠. 나를 언제 도와줬던, 나를 과거에 도와줬던 그 경찰관을 언제 잊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잊지 않을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에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의 뭐를 주의해라? 형태.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막 지금 막 대기하고 있어. 막 빨리 이 문제 내가지고 얘를 다 틀리게 만들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who 또는 뭐, who 또는 that을 쓰면 되겠다. 관계되면서 who 또는 that이 가능하다. which는 안 되죠. I never forget the policeman that helped me. policeman인데 어떤 who helped me.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문제도 다시 프로토콜 적용하면 되겠죠. 순서 적용하면 되겠죠. 은행이라는 사람들은 매우 부친절하다. 누구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매우 친절하다. 앞만 길어봤자? 네. They are very kind로 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 토막과 2번 토막 중에서 관계 대명사 절이 들어있는 토막은 몇 번? 1번 토막.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그 은행에서 일하는 이란 말은 아까 전하고 똑같이 나를 도와줬었다가 나를 도와준 되듯이 그 은행에서 일하는 이란 말은 그 은행에서 일한다. 그렇죠. 일한다가 일하는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꾸미는 말이 길어지니까 얘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 사람들 the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은행에서 일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they 아, 어, 선생님, 도뱅크 앞만 길어봤자 이신데요. 이거 틀렸어요. 이즈입니다. 은행이 친절하답니까? 사람들이 친절하답니까? 이런 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내요. 됐습니까? 여기는 R가 올 자리가, 아니, 이즈가 올 자리가 아니고 당연히 여기는 R가 와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 th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who worked야? 그렇죠. 당연히 work겠죠. They work야. 그래서 they work죠. The people who work in the bank are very kind. 그러니까 그래서 who 또는 뭐, who 또는 that 생략할 수 없다. 주격이기 때문에 뒤에 be 동사도 없죠.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얘는 좀 이따 목적격 할 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Yep.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들리지 않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Work who in the bank?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더 프로토콜. 나의 아빠는 우리에게 날씨를 말해주시는 일기예보관이다. 누구는? 나의 아빠는? 뭐다? 우리에게 날씨를 말해주는 일기 예보가 아니다. 그렇죠. 나의 아빠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he is a weatherman 이거죠. 이 문장. 그렇죠. 그러면 1번 토막, 2번 토막 중에서 관계사 절이 들어가 있는 토막은? 2번.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에게 날씨를 말해주신다가 말해주는. 우리에게 날씨를 말해준다라는 원래 누가 뭐 한다인 문장이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빠는 일기예보관이에요. My dad is a weatherman who is telling about the weather.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오케이. 이거 할... 자,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를 내가 미리 얘기했어. Tell A about B. Tell A, B 해도 되지만 Tell A, B 하면 A에게 B를 말해주다. Tell us about the weather 해야 되겠죠. 그렇죠? Who tell us about the weather? 예? Yeah? 왜? us라고
오케이, 그래서 3번 이렇게 하면 지금 틀렸죠. My dad is a weatherman who tell us about the weather. 나의 아빠는 일기예보관이다. 일기예보관은 tell 말하다, who tell 말해주는 우리에게 날씨에 대해서 말해주는 일기예보관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지금 써 있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답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선생님한테 딱 번 맞아야 되죠. 그렇죠? 빨리 틀린 데 찾아보세요. My dad is a weatherman who tell us about the weather. 모르겠어요? 어, weatherman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면 he tell이네요. who tell이 아니고 who tells 해야죠. 응? 그래 안 그래? 여기에 있던 아까 나왔던 문제 중에 여기에 sit 돼야 되는 거하고 똑같죠? the student 단수죠? 마찬가지 weatherman 나이 되드니까 얘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he tell이 어딨습니까? he tells지. 어? 누누이 얘기합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에 주의해라. 네? 다음 계속해서 이 문제의 프로토콜은 방금 했던 문제의 프로토콜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다만 그냥 빈칸이 더 많을 뿐이어죠. 이 문제 푸는 거하고 이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죠? 프로토콜대로 칼 꺼냈습니까? 네. 칼질 해볼까요? 누구는? 쌤은 뭐다?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년이다. 소년의 소년인데 어떤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다로부터 왔죠? 그렇죠. 좋아하다가 좋아하는 이란 어떤 시제죠? 그 시제는 현재. 그렇죠. 그러면 쌤은 남자입니다. Sam is a boy. Sam is a boy. Boy는 boy인데 어떤 boy? Who likes drawing cartoons? Who likes drawing cartoons? 이 likes의 형태, 누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어, 뭐, 야만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he like야, he likes야. he likes죠, 그쵸? 쌤, 예? 이번에, 앞, 우리 앞에 있는 얼굴. Sam is a boy who likes drawing cartoons. 됐습니까? Sam is a boy. 아유. 그 다음, 그래서 이번도 프로토콜대로, 누구는? 누구를? 마술을 할 수 있는 그 소녀를 뭐 할 것이다? 시제는? 현재 미래죠.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마술을 할 수 있는 소녀. 마술을 할 수 있다. 누가 뭐 한다인데 다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뭐라 한다? 관계사 절이라고 얘기한다. 소림사가 아니고요. 미안. 그래서 나는 만날 거야. I will meet the girl. I will meet 누구를? The girl. I will meet the girl. 걸은 걸인데 어떤? Who can do magic tricks? Who can do magic tricks? 여기에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요거 넣으라고. 아니면 who does magic tricks 하든지 마술 그렇게 하면 뜻은 나는 마술을 하는 소녀를 만날 것이다. 맞습니까? 여기 can을 넣었으니까 can이 들어가는 순간 안심해도 되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쓰면 됩니다. 맞습니까? I will meet the girl who can do magic tricks. 여기도 전부 다 who 대신에 that 전부 다 쓸 수 있겠다. 여기에 있는 소년 사람이죠. 소녀 사람이죠. 일기예보관 사람이죠. 네. 그렇죠. 사람들 당연히 사람들이죠. 경찰관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야? woman 사람이겠다. oldman 사람이겠다. student 사람이겠다. boy 사람이겠다. 그렇죠. 여기에 person 사람이고 man 사람이고 lady 사람이고 알고 봤더니 지금 풀어봤던 이 unit 62에 나온 문장은 전부 다 선행사가 뭐였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뭘 쓰고 있다? who 됐습니까? 다음 포커스 63 이번엔 관계대명사 후즈래요. 관계대명사 후즈를 보고
후스의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날 뜻은 누구의, 누구의 것. 그때는 의문사였죠. 소유격 의문 대명사였죠. 지금 배운 건 소유격 관계 대명사 후스였죠. and와 his, her, my, your 대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후스는 뭐 플러스 뭐다? and, my, and, his, and, your, and, her, and, their, and, our 대신 오는 녀석 맞습니까? 오케이,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미나 is the girl whose father runs a hotel in Busan. 그래서 이 run이 뭔 뜻인 거야? 그렇죠. 운영하다. 달리다가 아니란 말이죠. 운영하다, 경영하다. runs a hotel, 호텔 운영하다. 마 재영이 숙제 안 찾아온 티가 얼굴 막 나죠. 미나는 뭐다? 소녀는 소녀인데 그녀의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소녀이다. 그럼 이 문장 두 문장으로 좀 이따가 나눠주세요. 됐습니까? 예. 관계 대명사 저리 있으니까 두 문장으로 단순히 보게 할 수 있잖아요. 접속사 플러스 소유격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 want to buy the car whose color is red. 나는 차를 사고 싶대죠. 차는 차인데 어떤 차? 색깔이 빨간색인. 난 빨간색 차를 사고 싶다고 하고 있죠. 마찬가지 두 문장으로 나눠주시고요. I saw a dog whose nose was very long and big. 나는 개를 봤대죠. 개는 개인데 어떤 개? 코가 매우 길고 큰. 그렇죠. 코가 매우 길고 큰 개를 보았어. 얘도 두 문장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칸이 없어서.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Mina is the girl whose, 얘는 아니고요. Mina is the girl whose father runs a hotel in Busan을 두 문장 나누면 미나는 소녀입니다. Mina is the girl. Is the girl. 접속사 뭐가 좋을까? And her father runs a hotel in Busan. Her father. 런저 호텔인 부산. 미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께서는 런저 호텔인 부산입니다. 그래서 and하고 her가 뭐가, 뭐로 바꿔버렸다? whose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인데 얘가 무슨 격이라서? 소유격이라서 얘를 보고 소유격 이 whose를 보고 이 whose를 보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것도 I want to buy the car. Whose 이게 대도 아니고요. Whose color is red? 나는 색깔이 빨간색인 차를 사고 싶다. 그래서 두 문장 나누면 난 차 사고 싶어요. I want to buy the car. Buy the car. 접속사 뭐가 좋을까? And and its color is red. 그리고 그것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다? 빨간색이다. 그래서 and하고 it가 뭐로 바뀌었다? whose로 바뀌었다. 관계를 맺어주고 명사인데 명사는 명사인데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무슨 격이라서? 소유격이라서 I want to buy the car and its color is red. 난 그 차 사고 싶고 그리고 그 색깔은 빨간색이야. 그것의 색깔은 빨간색이야. 합치니까 I want to buy the car whose color is red. 됐습니까? 이 whose 대신에 뭐를 쓰기도 했었다. 그렇죠. of which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I want to know the I want to buy the car of which color is red.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거 쉽죠. 그래서 두 문장 나누면 I saw a dog and its nose was very big and long. I very long and big. 미안. 됐습니까? 네. 뭐라고? 자, 그 다음 B입니다. 프로토콜은 뭐? I met a girl. 나는 소녀를 만났다. 난 소녀 만났어. Her hobby is growing vegetables. 그녀의 취미는 채소 재배야. 나는 growing vegetables. 자, 이거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기르는 중이니야, 기르는 것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동명사죠. 그녀의 취미가 채소를 기르고 있는 중일 수는 없죠. 그녀의 취미는 채소 기르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 한 문장을 합치면 나는 어떤 소녀를 만났다? 취미가 채소 기르기인 소녀를 만났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소녀를 만났다. 그녀의 취미는 채소 재배다. 합치면 나는 어떤 소녀를 만났다? 취미가 채소 기르기인 소녀를 만났다. 그렇죠? 얘는 사라지는 게, 의미상 사라지는 게 적당하죠? 그렇죠? 그럼 반복되는 건 뭐? A girl과 her. 그렇죠? A girl의 소유격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Whose로 바꾸고, Whose가 제일 앞에 있습니까? 제일 앞에 있죠. 그러면 합치면 뭐가 된다? I met a girl whose hobby is growing vegetables. I met a girl whose hobby is growing. 나는 소녀를 만났는데,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취미가 growing vegetables 하는 것인 소녀를 만났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Mr. White is the writer. His book won a prize last week. 그래서 프로토콜 제로, 화이트 씨는 작가다. 그쵸? His book won a prize last week. 그의 책이 last week에 won a prize 했다. 화이트 씨는 작가다. 그의 책은 지난주에 상을 탔다. 한 문장을 합치면 뭐? 화이트 씨는 그의 책이 지난주에 상을 탔던 작가다.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거 뭐? 화이트 씨, writer, his. 근데 여기서 반복된 거 뭐다?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작가는 작가, 이 작가라는 말이 꾸며 받으니까 얘가 무슨 사가 돼야 돼? 선행사가 돼. 화이트 씨는 책이 지난주에 상을 탔던 작가. 어떤 작가? 상탄 작가.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선행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반복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얘가 꾸미려 들어갈 거니까 히스가 뭐가 되면 되겠다? 무슨 되면 되고 제일 앞에 있죠. 두 문장 합치면 뭐? Mr. White is the writer whose book won a prize last week. White 씨는 그의 책이 지난주에 상을 탔던 작가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쉽게 내놨습니다. 소유격이 전부 제일 앞에 있죠. 근데 이 소유격이 얼마든지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뜯어가지고 앞으로 와야 돼요. 그 선에서가, 그 뭐야, 후즈가. 그 다음에 look at the house, its door is painted blue. 그래서 뭐해라, 그 집을 봐라. 더하기, 그것의 그렇죠, 파란색으로 칠해졌다. 그곳에 문이 파란색으로 칠해졌다. 그 집을 봐라. 그러면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을 봐라? 문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그 집을 봐라. 이거 하면 되겠죠. 집은 집인데 어떤 집? 문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집. 그래서 반복된 건 그 집하고 그것이죠. The house하고 it가 반복되고 있고 얘가 꾸미러 들어갈 거고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whose 또는 여기는 얘가 사람이 아니죠. whose 또는 뭐? whose 또는 of which.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look at the house whose door is painted blue. look at the house whose door is painted blue가 합쳐진 문장이다. 집이 파란색으로, 문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그 집을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She is the woman. Her husband is a football coach. 그녀는 뭐다? 여자다. 그녀의 남편은 뭐다? 축구 감독이다. 그러면 그녀는 뭐가 뭐인 여자이다? 남편이 축구 코치인 여자이다. 그럼 반복된 건 the woman과 her. her를 뭐로 바꾼다? whose로 바꾼다. 소유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and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 She is a woman whose husband is a football coach. 그녀는 남편이 풋볼 코치인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 남편이 풋볼 코치. 됐습니까? 예? 축구. 상커라고 비슷한 말. 예? 예, 원래 축구가 풋볼. 유럽 사람들은 풋볼이라고 그래요. 영국 사람들은 풋볼이라고 그래요.
미식 축구? 그건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해요. 오케이, 프로토콜? 됐습니까? 누구는? 우리는 무엇을? 사무님 뭐였다? 봤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 토막, 2번 토막, 3번 토막 중에 관계사가 들어있는 건 몇 번? 2번. 차는 차인데 어떤 차? 창문이 모두 깨진 차. 됐습니까? 그것의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였죠. 우리는 차 한 대를 봤었고, 그리고 그것의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이 두 문장을 합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we saw, 우리 봤죠? we saw what? A car. 카는 칸데 뭐? Whose 그렇죠?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in? We saw a car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우리는 차를 봤어요. 차는 차인데 그것의 창문이 모두 깨져 있었던. 됐습니까? 이거 두 문장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그녀의 엄마가 수학 선생님인 친구가 한 명 있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의 엄마가 수학 선생님인 친구를 한 명을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나는 갖고 있다. I have 무엇을? 친구를.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그의 엄마. 그렇죠. I have a friend whose mother. 그렇죠. Math teacher.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 friend가 여자라고 치고요. 이 프렌드는 여자였다 치고요. 이거 왜 하는지는 알겠죠. 여자였다 치고 두 문장으로 나눠주십시오. 됐습니까? 난 그들은 지붕에 온통 구멍이 난 집에 살고 있다. 누구는? 그들은 어디에? 지붕에 온통 구멍이 난 집에서 뭐한다? 그렇죠. 집은 집인데 어떤 집? 그것의 지붕이 온통 구멍이 난 집.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살고 있다. They live. Where? 어디에? In the house. House는 house인데 어떤? Whose roof is full of holes. They live in the house whose roof is full of holes. 오케이. 이것도 두 문장으로 나눠주시고요. 이 whose 대신에는 이 whose 대신에 이 whose 대신에 각각 whose가 다 있죠. 이 whose 대신에 어떤 녀석은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고 어떤 녀석은 of which로 바꿔 쓸 수가 없는 게 있죠. 그것도 생각하시고요. 다음 누구는? 나는 무엇을? 한 마리의 동물을 뭐 했다? 봤다.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그렇죠. 됐습니까? 생명이 위험에 빠진 동물.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 아픈 동물. 아픈이란 말은 짧으니까 앞에서 꾸미고 있죠? 하지만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 라는 말이 길어서 뒤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럼 나는 봤어요. I saw 무엇을? A sick animal. A sick animal은 animal인데 어떤? Whose life was in danger. 인단거. I saw a sick animal whose life was in danger. 마찬가지 이 whose를 of which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와 그 다음에 두 문장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4 중에서 of which로 바꿀 수 있는 건 몇 번인지 한번 볼까요? 1번 of which로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바꿀 수 있다. whose 대신에 of which 된다. 2번 whose 대신에 of which 됩니까? 안 된다 얘는. 그 다음에 3번 They live in the house whose roof is of which 됩니까? of which 된다.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안 된다. 돼주에 왜? animal이잖아. 동물이죠. 그렇죠? 하지만 얘 그 다음에 얘 of which 되고요. 자 of which 바꿀 수 있고 the house 사물이죠. 그러니까 of which 되죠. friend 사람이죠. of which 안 되죠. a car 사물이죠. of which 되겠죠. 그럼 두 문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We saw a car and its windows were all broken. 그렇죠. 그 다음에 I have a friend and her mother is a math teacher. 그 다음에 They live in the house and its roof is full of holes. 또는 the roof of the house. 뭐라고? The roof of the house. 이것도 마찬가지. More of the windows. 아, 참, the windows of what? The windows of the car. 됐습니까? The windows of the, we saw a car and the windows of the car were all broken.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More of the, more of the, more the life of the animal. 얘는, 저, I saw a sick animal and the life of the animal was in danger. 됐습니까? The life of the animal. 그, 생, 그 동물의 생명. The life of the anima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위에 문제하고 프로토콜은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그렇죠. 관계사는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머리카락이 갈색인. 그렇죠. 머리카락이 갈색인. 머리카락이 갈색인. 여기에 가봅시다. 그래서 그 소녀 이름은 뭐니? 이렇게 먼저 가는 거죠. 그 소녀 이름은 뭐니? What's the name of the girl? What is the name? 이름 뭐야? Name, name은 name인데 누구의? Of the girl의. What is the name of the girl? What is the name of the girl? 이제 관계사절 시작되죠. Girl을 꾸미고 있죠. Girl은 girl인데 어떤? 그렇죠. Whose hair is brown? What is the name of the girl whose hair is brown? 그래서 What is the name of the girl whose hair is brown? 머리카락이 갈색인 소녀의 이름은 뭐니? What is the name of the girl whose hair is brown? 그래서 어제 학력 진단 평가 쳤죠? 네. 잘들 치셨나요? 재밌었어요? 재미는 없었어요? 영어는 짱이죠. 영어 잘 쳤어? 영어 잘 쳤어? 수업 잘 쳤어? 수업 잘 쳤어? 국어 국어 잘 쳤어? 안 매겨봤어. 사회는 세 개. 과학은? 네 개나. 과학도 안 매겼어요. 사회는? 과학은 뭘 그렇게 많이들 틀리셨나요? 과학 아니. 뭐뭘 그렇게 많이 틀리셨나요? 글쎄요. 다 맞다 생각해 한두 개 틀렸을 거 생각했는데 왜 이거인가 얘기. 메타 인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뭘 알고 있고. 애들끼리 모르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오, 잘들 했습니다. 여섯 개 틀릴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 녀석 프로토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프로토콜이 뭐지? 절차, 과정, 순서. 유미는 이름이 미아인 검은 고양이 한 마리 갖고 있다. 누구는? 유미는 무엇을? 이름이 미아인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뭐 한다? 됐습니까? 그럼 유미는 갖고 있다. Yumi has a black hat. Yumi has. Yumi has what? A black cat. A black cat. Black cat은 black cat이 있는데 어떤? Whose name is Mia. Whose name is Mia. Yumi has a black cat whose name is Mia. 완성됐죠? 쉬웠죠? Yumi has 무엇을? A black cat. Black cat은 black cat인데 어떤? Whose name is Mia. 그러니까 이것도 두 문장 나눠보면 쉽습니다. 아니 뭐 쉽다기보다는 익숙해지기가 문제인데 이거 두 문장 나누면 Yumi has a black cat and its name is Mia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 불만인 건 뭐냐면 지금 이
주격 관계 대명, 아니 뭐야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전부 어디에 있는 것만 쭉 풀어봤냐면 제일 앞에 있는 것만 풀어봤어.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 있지 않은 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왜요? 오케이, okay. I have a car. I replaced its wheels yesterday. 프로토콜 1번. 나는 차를 갖고 있다. 어제 replace 했다. 나는 이것의 바퀴를 어제 갈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떤 차를 갖고 있다라고 한 문장 하면 됩니까? 나는 어제 내가 바퀴를 교체했던 차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게 뭐? car하고 it죠. 얘가 꾸미로 들어갔죠? 그렇죠? 교체했다가 교체했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시 바뀔 거니까. 그러면 it를 뭐로 바꾸면 된다? whose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whose를 어디로 보낸다? 일로. 그러면 합쳐진 문장이 I have a car whose I 아, I를 없애야 된다? 왜 yeah. 없애고 replaced wheels yesterday. I have a car whose replaced wheels yesterday. 이렇게? I를 있어야 된다. 전에는 없애야 된다. I have a car whose I replaced wheels yesterday. 이렇게 하나는 있고 없고 너무 차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끊어 읽어볼까요? 누구는 나는 뭐 했다? replace 했다. 무엇을? 그것의 바퀴를. 언제? 언제. 그래서 I have a car whose wheels I replaced yesterday가 돼야 됩니다. 얘가 한 덩어리에 whose만 앞으로 나가면 안 돼. whose, wheels가 한 덩어리잖아. 분명히 끊어있게 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같이 나가야 돼. 그래서 I have a car whose wheels I replaced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부 다 소유격이 주어인 걸 문장이랑 합치고 있죠. 니들이 지금 아직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난 여러분들한테 뭐하기라는 걸 그동안 꾸준하게 가르쳤어. 그리고 너는 무슨 꽃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flower입니까? What flower do you like입니까? What flower? What flower는 같이 다녀야죠. 그하고 똑같이 whose wheels도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같이 댕겨야 돼. 한 덩어리니까. 알겠습니까? 이해되는 척. 자, 되게 잘한다. 너 소질 있다, 야. 너 프로 학생로 해라. 프로 학생로. 온갖 학원에 다니면서. 돈 받는 거야, 이러면서. 고개를 심하게 할수록 뭐 단가가 올라가는 거야. 이래서 하루에 2,000원씩 3,000원씩 막 받는 거야. 와우.
자, 지금까지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를 복습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전부 다 소유격이 주어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너무 천편일률적이야.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서 내가 천편일률. 천 개가 있으면 천 개 다 똑같은 걸 천편일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서. 그래서 내가 뒤에 있는 것도 한번 하면서 뭔가 가르쳐 줬습니다. 방금 가르쳐 줬던 지식은 간접의문이라는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뭐 위치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묻는 느낌 들지? 근데 둘이 합쳐질 때는, 두 문장이 합쳐질 때는 어떤 느낌이 없어져야 된다? 묻는 느낌이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거 간접의문이었어요. 이해되겠죠? 자, 계속해서 관계되면서 whom입니다. whom 또는 whom 대신 쓸 수 있는 것만 얘기해라. 그러면 whom 또는 who 또는 that. 무슨격, 목적격.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whom을 이용해서 한번 써라. 프로토콜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There are other people, we must remember them. 프로토콜 0번. 그래서 뭐? There are other people.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 There는 해석하지 않죠. 그냥 other people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있다. We must remember them. 그러면 그다음 합쳐진 문장. 좀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동계올림픽 같은 거 끝나면서 이런 얘기 막 입에 발린 소리 하잖아. 그렇죠? 이제 선수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응원단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입니다.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문장 중에 꾸미는 말이 되기로 한 문장은 뭐? 요 문장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프로토콜은 뭐? 못 찾기? 그렇죠. 뭐하고 뭐와 같아요? Other people과 them이 같죠. 잠깐만요. 얘를 불러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 이 속에 있는 누구를? them을 뭐로 바꿔 쓴다? whom으로 바꿔 쓰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관계사 절의 제일 앞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 whom의 위치가 위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합쳐질 준비 끝. 됐습니까? 그래서 원산된 문장은 어떻게 된다? There are other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누가 뭐 해야만은 whom we must remember.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There are other people whom we must remember. 그 다음에 이 whom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죠? 이 whom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who 또는 that. 그 다음 한 가지 사항이 더 있죠. 얘는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There are other people we must remember. 이래도 된다고요. 예? 자, 그러니까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 이 사실들 알겠습니까? 네 가지 사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There are other people we must remember. There are other people whom we must remember.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them이 이렇게 써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David has a girlfriend. He has dated her for a long time. 프로토콜 0번.
데이비드는 여자친구를 갖고 있다. 데이비드에겐 여자친구가 있다. 그렇죠. 자, 더하기 그녀와 오랜 시간 동안 데이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s dated 하고 인사했나요? 그렇죠. 얘 이름 불러줘야죠. 누구야? 반갑다. 현재 완료. 그렇죠. 현재 완료야. 반갑다. 그렇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누군지 좀 더 집안 얘 너 김해 김씨인지 그렇죠. 뭐 경주 김씨인지.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영어법? 완료. 당연히 계속적이죠. 그렇죠. 왜? For a long time의 뜻이 뭔데? 오랫동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더라? How long? 얼마 동안?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그래서 어떤 느낌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데이트를 해왔다라는 계속적인 용법이죠. 그러니까 데이비드는 여자친구가 있고요. 그는 그녀와 오랫동안 데이트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지나간 문법이랑 잠깐 인사했고요. 그니까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헤이 하고 손 흔들면서 야 계속적 오빠 반가워 하고 했고요. 그 다음 프로토콜 같은 걸 찾아요. 그렇죠. 그럼 뭐랑 뭐가 같은가요? 데이빗과 히가 같고 그 다음에 girlfriend 아니 그거 참 그거 같은 거 찾기 전에 참 미안 같은 거 찾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네요. 두 문장 합치기. 우리말로 합치기. 데이빗은 그녀와 오랫동안 데이트했다. 한 문장 안 될 것 같은데요. 데이빗은 그의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그의 여자친구와 데이트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데이빗은 오랫동안 데이트했던 여자친구가 있다. 됐습니까? 데이빗은 오랫동안 데이트를 해온 여자친구가 있다. 됐습니까? 까불다거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 됐습니까? 생략 가능한 게 아니고 같은 것 찾기 친구들아. 뭐랑 뭐가 같아요? 걸프렌드와 그러고 갔죠. 지금 무슨 격 관계 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목적격. 그래서 목적격이 목적어하고 찾아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꾸미려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girlfriend를 아니면 her를 her를 뭐로 또는 that 또는 who 여기서 who로 일단 할게요. 앞으로 보내요. 그다음에 일로 보내줘. 네. 그래서 완성된 문장 아이고 지우면 안 됐는데. 이제 문장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에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David has a girlfriend. David has a girlfriend.는 friend인데 어떤 whom he has dated for a long time.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David has a girlfriend whom he has dated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오 선생님. 여기 그는 없습니다. 이 그는 없애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 희는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충격받았어? 충격 안 받았지. 이 희는 있어야 돼. 지우면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whom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who 또는 뭐? that 또는 뭐? 생략도 가능하다. 라는 사실 다 알고 계세요. David has a girlfriend. He has dated for a long time. 그 다음에 여기에 her가 들어있으면 여자친구가 뭐 된 거다? 여자친구가 좀비가 됐으니까 안 되겠죠. 여자친구 좀비 만들어주지 마시고요. David has a girlfriend whom he has dated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Do you know the boy? I saw him at the station yesterday. 프로토콜 0번 너는 그 소년을 아니, 소년은? 나는 어제 그를 역에서 봤다.
나는 글을 어제 여기서 봤다. 나는 어제 글을 여기서 봤다. 뭐 모든 상관없이 우리 말은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프로토콜 그 한 문장 만들기. 내가 어제 여기서 만난 교수님을 너는 내가 어제 여기서 봤다 소년이 아니고 봤던 그 소년을 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프로토콜 같은 거 반복된 거 반복된 거 반복된 거 뭐랑 뭐가 반복됩니까? The boy, him. The boy하고 him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합친 문장은 봤었다가 봤던 되고 있으니까 이 문장이 합치고 알고 이거는 내가 원점이라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주면 돼? whom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그렇죠 쭉 보내줘.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선행사 합쳐진 문장 Do you know the boy whom I saw at the station yesterday? 가 되는 거죠. 맞았어? 내용? 너는 알고 있니? Do you know? 누구를? The boy를 The boy는 boy인데 뭐 했던? Whom I saw at the station yesterday. 그러고 나서 여기 끝에 원점 할까? 물음표 할까? 그렇죠. Do you know가 주절이죠. 메인이죠. 메인. Do you know가 메인이고 Do you know는 의문문이죠. 왜 들렸어요? 에헤이. 야, 제 책에 좀비가 살았어. 어? 그렇다고 얘를 죽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재영이 좀비가 아니잖아. Do you know the boy whom I saw at the station yesterday? 물론 whom 대신에 뭘 쓸 수도 있고 who를 쓸 수도 있고 Do you know the boy who I saw at the station yesterday? 또는 뭐 또? that도 되고 Do you know the boy that I saw at the station yesterday? 그 다음에 뭐까지도 된다? 생년까지도 된다. Do you know the boy I saw at the station yesterday? 에? 에헤 응해? 응하? 응해? 응하? 뭐 하는 거지? 알겠냐? 됐습니까? 이렇게 두 문장 하나로 만들어라 라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알맞은 말을 골라라. Mr. White is the teacher whom I respected very much. 이번에는 한 문장을 두 문장 만들라란 말이죠? 그러면 프로토콜대로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뭐? Mr. White는 뭐다? 그렇죠.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White 씨는 됐습니다. Mr. White 씨는 뭐다? 선생이다. 선생은 선생인데 누가 뭐 하는? 후만. 그렇죠. Very much하게 respect 하는. 됐습니까? 그러면 White 씨는 선생입니다. 그리고 나는 존경합니다. 누구를? White 씨를 어떻게? 매우 많이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후미 하는 역할은 뭐와 뭐의 역할인데? And 하고. and 하고 힘의 역할이죠. 그렇죠. 주격이 아니잖아. 목적격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나누면 뭐 Mr. White is the teacher and 이 플러스가 and 그 플러스하고 and 하고 같죠. and I respect him very much. Mr. White is the teacher and I respect him. And I respect the teacher very mu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d하고 him이 뭐로 바뀌었다? who로 바뀌었다. 근데 respect에 무슨 어였던 녀석이 끌려왔기 때문에 목적어였던 녀석이 끌려왔기 때문에 이 whom이나 who나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 Mr. White is the teacher. I respect very much.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 people whom we met yesterday were very nice. 그니까 뭔 뜻일 것 같아 재영아? 그거요. 뭔 뜻일까?
The people whom we met yesterday were very nice. 관계 대명사 절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해서 묶이는 게 어느 부분이야? We met yesterday. 그럼 우리가 어제 만났다잖아 이게. 근데 관계사니까 무슨 시대문대? 무슨 시대문대냐고. 우리 이거는 원래 이게 없어야 그러면 우리가 어제 만났다잖아. 근데 얘 때문에 무슨 시대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제 만났다가 뭐 대문대? 그러면 뭐야? 우리가 어제 만났던 사람들은 매우 멋졌다. 매우 나이스했다. 네? 이런 뜻이잖아.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으로 나누면 뭐? The people were very nice and we met them yesterday. And we met yesterday. 우리는 어제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제 만났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whom이 하는 역할이 and하고 그 다음에 선행사를 무슨격으로? 목적격으로. 그러면 them이 들어갈 위치는 them we met이야. We met them이야. met의 무슨 어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고요. 오. The people whom we met yesterday were very nice. The people were very nice and we met them yesterday. 그 사람들은 매우 착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제 만났어요. 됐습니까? The woman whom I wanted to see was away on holiday.가 뭔 소릴까? The woman whom I wanted to see was away on holiday.가 뭔 소릴까? 무슨 뜻일까? 내가 보기 원했던 그 여자는 필에 떠났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설인 게 딱 보여야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She was away on holiday. 그녀는 주말에 멀리 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녀 누구? She 그러니까 초간단 버전은 She was away on holiday. 그녀는 주말에 멀리 가 있어요. 그녀 She는 뭐 되셨어? 뭐 여자죠. 여자는 여잔데 누가 뭐 했던 여자? 내가 보기를 원했었던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하면 돼요.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어떤 여자 만나고 싶어 했던 여자 얘 무슨 시 된다고 어떤 시 이거는 내가 보고 싶어 했었다죠. 근데 얘 때문에 내가 보고 싶어 했었던 그 여자는 멀리 가 있었어. 언제? 주말에. 휴일에 참. 휴일에 멀리 가 있었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여자는 휴일에 멀리 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여자 휴일에 멀리 가 있었어요. The woman was away on holiday. 그리고 and 뭐? I wanted to see 누구를 her 그래서 and하고 see의 목적어인 her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뭐가 되었다? whom이 되었다. 됐습니까? 오늘 복습할 거 많죠? 꼼꼼하게 복습해야 되겠죠? 발동 못했잖아 문제 다음번엔 발은 될 수 있어야지 그쵸? 맞습니까? 발은 된다. 오케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손 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됐습니까? The woman was away on holiday and I wanted to see her. 그래서 and하고 her가 whom으로 바뀌고 있다. 네?
그다음 이제 꺼내야죠. 있습니다. 스킨. 칼잘 들어요. 뭐 도루코 또뭐낙녹 쓸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집에 와서 칼 갈아. 칼잘 들어? 아 그래요? 무섭네요. 넌좀 무서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무엇을 누구를 뭐하니?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 좋아하는 여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기 좋아한다가 제기 좋아하는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관계사 절이겠죠. 그래서 그럼 넌 아니? Do you know whom? The woman은 woman인데 누가 뭐하는? The woman whom? Jack likes. 그럼 이따 두 문장으로 분리해 주시고요. Do you know the woman whom Jack likes? 그렇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저녁 때 초대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대요. 누구는 우리말로 해야죠. 칼질 안 해? 누구는 초대한 사람들은 안만 길어봤자 데이는 안 왔다. 이 문장의 초간단어는 데이 디든 컴이죠. 뭔가 걔들 안 왔어. 됐습니까? 그럼 관계사절 여기 들어있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었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어떤 우리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던 사람들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the people 누가 뭐 했던? whom we invited to dinner는 뭐 했다? didn't come. 안만 길어봤자 they didn't come. The people whom we invited to dinner didn't come. 마찬가지 두 문장 나눠주시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 뭐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whom 대신 쓸수 있는 거뭐 who, that, 그 다음에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Do you know the woman Jack likes? The people we invited to dinner didn't come. 자, 그래서 내가 파티에서 만난 수지는 아주 다정했다. 누구는? 뭐 했다? 그래서 이 부분 안만 길어봤자 She was very friendly죠.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She was very friendly. 그러면 수지는 수지인데 어떤 수지? 내가 파티에서 만났던 수지. 원래는 내가 파티에서 수지를 만났다, 내가 파티에서 그녀를 만났다 더하기 수지는 그녀는 성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났다가 만났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 그렇죠. Whom I met at the party was very friendly. 수지, whom I met at the party was very friend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끄덕이게 가르친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학생들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끄덕이게가 되면 이해가 잘될 거예요. 그렇죠? Suzy, whom I met at the party, was very friendly. She was very friendly. 두 문장으로 뽀개주시고 마찬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도움이 좀 필요하겠네요. 어시스트 좀 받고요. 그러면 첫 번째 것. Do you know the woman whom Jack likes?는 두 문장을 나누면 너는 그 여자 아니? Do you know the woman? 더하기. Jack 그렇죠. Jack이 좋아한다. Jack. 그렇죠. Likes her를 합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게 the woman하고 그 다음에 her죠. 그렇죠? the woman과 그 다음에 her가 반복되니까 Jack이 좋아한다가 Jack이 좋아하는 될 거니까 얘가 뭐가 됐고 whom이 됐고 그 다음에 Jack 앞으로 가죠. 그렇죠? 뭐 생략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the woman을 꾸며야 되니까 do you know the woman Jack likes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것도 우리가 저녁 식사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왔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안 왔다. The people didn't come. 그리고
And we invited them to dinner. So the people didn't come and we invited them to dinner. 그 사람들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합치니까 and 하고 그 다음에 them이 and 하고 them이 people을 꾸며야 되겠죠? 그렇죠? and 하고 them이 people을 꾸며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퀵퀵 사라지고 뭐가 됐고 whom이 됐고 제일 앞으로 왔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 들어가는 위치를 잘 보세요. the people 뒤로 끼워 넣죠 이렇게. 그래서 the people whom we invited to dinner didn't come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수지에서 내가 참 파티에서 만난 수지는 안 당했다. 그렇죠? 그러면 수지는 매우 다정했어요. 그렇죠? 수지 was very friendly. 그리고 I met her at the party. 그리고 나는 그녀를 파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and하고 her가 뭐로 바뀌고 whom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수지를 꾸며주니까 수지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friendly 뒤로 가는 거예요. 수지 whom I met at the party was very friendly. 됐습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 배우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다. 누구는? He is. 누구는? 그는 뭐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 가수는 가수인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가수. 그렇습니까?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인데 좋아한다가 하는이 된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사절. 됐습니까?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관계사절. 그러면 그는 가수입니다라고 먼저 던지죠. 그렇죠? 잠깐만요. 여기 나와야 되겠다. 그럼 그는 가수입니다. He is a singer. Singer는 singer인데 어떤 whom many people like. He is a singer whom many people like. 됐습니까? 그래서 이 whom 대신에 who도 쓸 수 있고 he is a singer who many people like 그 다음에 that도 되고 he is a singer that many people like 그 다음에 뭐까지도 된다 생략까지도 된다 he is a singer many people like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배우기 전에 이 문장 해석을 하면 그는 가수다 여기는 신나게 잘 갑니다 근데 갑자기 많은 사람 그는 가수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가수는 가수인데 어떤 가수? Many people like 하는 singer.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구나 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피터는 뭐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이 관계사절이죠. 내가 믿을 수 있다가 내가 믿을 수 있는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피터는 사람이다 하면 되겠네요. 피터는 사람입니다. Peter is a man. Peter is a man은 man인데 누가 뭐 할 수 있는 whom? I can trust. Peter is a man whom I can trust. 됐습니까? 잠깐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Peter is a man who I can trust. Peter is a man that I can trust. Peter is a man I can trust. Peter는 내가 trust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됐습니까? 다음 관계되면서 which 잠깐 쉬면서 이따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뻔합니다. 두 문장이 한 문장 될 건데요. 이번에는 선행사가 다 사물이겠죠. 그렇죠? 사물이나 동물이겠죠. 보겠습니다.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위치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꿔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 얘 어디 갔어? 자, 여기 있네. Look at the house. It has no windows. 프로토콜 0번. 저
그렇죠. 본질을 봐라. 더하기. It had no windows. 그렇죠. 뭐 영어스럽게 씁시다. 그것은 창문을 갖고 있지 않다. 창문이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프로토콜 1번. 그렇죠. 창문을 갖고 있지 않은, 안타가 아는 되겠죠. 아는 무엇을? 그 집을 바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프로토콜은 뭐? The house it 반복. 그 다음에 갖고 있지 않다가 갖고 있지 않는이 됐으니까 얘가 꾸미로 들어갈 예정. 그 다음 뭐? it을 뭐로? 위치로. 그렇죠. 위치 또는 뭐? 위치 또는 that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격이니까 생략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 The house. 그렇죠. Which has. 선행사 the house하고 얘를 꼭 비교하세요. 그렇습니까? The house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여기에 have가 아닙니다. Has no windows 라는 문장이 없어요. Look at the house which has no window. 창문이 없는 그 집을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네요. 됐습니까? 이해돼? 자, 이번 문제. Can you see the rabbit? It is hopping in the grass. 그렇죠. 너는 그 토끼를 볼 수 토끼 보여? 다음. 오케이. 너는 그 토끼를 볼 수 있니? 너는 토끼 보이니? 그것은 잔디밭에서 깡충깡충 뛰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합쳐진 문장. 너는 어떤 토끼 잔디 에서 뛰고 있다가 뛰고 있는 그 토끼를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프로토콜 2번. The rabbit하고 it. 그 다음에 뛰고 있는 중이다가 뛰고 있는 됐으니까 얘가 어떤 시 덩어리죠? 관계사설. it을 뭐로? which 또는 that. 생략할 수? 그렇죠. 주격이죠. 이미 바꿨는데 앞에 있으면 주격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합쳐진 문장은 뭐? 그렇죠. Can you see the rabbit? rabbit은 rabbit인데 어떤 위치 is hopping? 여기는 in the grass보다는 on the grass가 좀 더 내용상.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여기에 따라서 온점입니까? 그 다음에 앞에 문장 따라서 물음표입니까? 그렇죠. 이게 주절이죠. 얘는 관계사절이죠. Can you see the rabbit which is hopping on the grass?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네. 관계사 어떻습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어렵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Did you like the meal you had it in the restaurant? 하잖아요. 그래서 Did you like the meal? 미리 뭐든가요? 그래서 너는 그렇죠. 그 식사가 마음에 들었니? 뭐 이런 뜻이죠. 더하기 You had it in the restaurant. 그렇죠. 너는 영어스럽게 쓸게요. 너는 you had it in the restaurant 했다. 그러면 그 다음 프로토콜? 그렇죠. 너는 네가
그 식당에서 먹었던 그 식사를 마음에 들어. 너 그 식당에서 먹었던 그 음식 마음에 들었냐?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꾸미는 문장이 된 건 뒷문장이죠. 지금 여기 연속 문장은 계속해서 뒷문장이 앞문장을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the 밀과 it이 반복되고 있죠. it을 뭐로? which 또는 that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쓰면 안 되죠. you 앞으로 와야 되겠죠. you 앞자 which you had in the restaurant 만든 다음에 the 밀 들어가서 합쳐진 문장은 뭐? Did you like the meal which you had in the restaurant? 그렇죠. Did you like the meal? meal은 meal인데 누가 뭐 했더? Which you had in the restaurant. 그 다음에 물음표예요? 원점이에요? 물음표 아니고 이게 주절이고 이게 관계사절이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치는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당연히 생략할 수가 있다. 왜? 되게 여기 아파? 왜? 옛날 여자친구 생각하고 있어? 위치 또는 뭐? 대 또는 생략할 수도 있다.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Did you like the meal you had in the restaurant? 응? 이해 돼? 응? 잘 모르겠어. 뭐 질문할 거 있어? 없어? 그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관계대명사와 함께 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서 1번 재영 오케이. Penguins are birds which cannot fly. 2번 던 Look at the puppy, which I like very much. 여기서 3번, 재영이. What is the name of the movie which you are going to watch tonight? 오케이. 그래서 다음 Have you seen the photos which Justin took? 그 채점 2번과 4번이 바뀌었다. 또 뭐라고? 안 들려. 그대로인 것 같다? 그렇죠. 바꿀 이유가 없죠. 왜 바꿉니까? 오케이. 무슨 뜻입니까? Penguins are bird. 펭귄은 뭐다? 새다. 새는 새인데 어떤? 그렇죠. Which cannot fly in. 날지 못한다는데 얘 때문에 어떤 시가 됐죠? 어떤? 날지 못하는. 펭귄은 날지 못합니다. Look at the puppy. 그 강아지를 보세요.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누가 뭐하는? 내가 엄청 좋아하는. What is the name of the movie? 그 영화 제목이 뭐니? 제목은 제목인 아,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네가 오늘 밤에 볼 계획인 영화 제목이 뭐니? What is the name of the movie which you are going to watch tonight? Have you seen the photo? 너 그 사진들 자 인사했죠?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경험이죠. 본 적이 있니죠. 본 적이 있니. Have you seen the photos? 사진은 사진인데 누가 뭐 했던? 저스틴이 툭인데 툭. 됐습니까? 저스틴이 찍었던 그 사진을 봤니. 됐습니까? 자, 추가 질문이죠. 1, 2, 3, 4 중에 위치를 생략할 수 있는 거 골라보세요. 됐습니까? 마음속에 골라보세요. 골라, 골라.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몇 번 생략할 수 있나요?
몇번 생략할 수 있나요? 2번. 목적격이니까 생략 가능하죠. I like the puppy. 두 문장을 나누면 look at the puppy and I like the puppy very much. like의 무슨 어였어요? 이거 the puppy 선행사인 the puppy가 뒷문장 속에 들어갈 때 like의 무슨 어? 목적어.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격 관계되면 하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2번 생략할 수 있었고 또 몇 번? 4번. 두 문장 나누면 Have you seen the photos and Justin took them? 맞습니까? 너는 그 사진을 봤니? 그리고 저스틴이 그것들을 찍었다. 이 선행사인 the photos를 뒷문장으로 넣는다면 Justin took them 이니까 take 동사의 무슨 어? 목적어. 다죠? 3번. 그렇죠. 3번도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문장으로 나누면 뭐? What's the name of the movie? And you are going to watch the movie tonight. 선행사인 the movie를 뒷문장으로 넣는다면 watch라는 동사의 무슨 어? 목적어. 그래서 전부 다 목적어서 2, 3, 4에 있는 위치를 생략할 수 있죠. 대형 맞습니까?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 왜? 슬퍼졌어? 왜? 다음 계속해서 C.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쳐라. I like the house who has many windows. 이 문제의 프로토콜은 뭐였더라? 그렇죠.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써야 할 문법에 맞게 규칙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그쵸? 그니까 게임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369 게임하는 거 똑같습니다. 369 게임은 3이나 6이나 9 나올 때 박수 치고 이것도 그거보다 조금 더 규칙이 더 복잡하지만 그런 규칙들에 맞는지 검토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세영아, 이 문장은 무슨 얘기 하는 거 같아? 그렇죠. 나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합니까? 그 집을 좋아하죠. 집은 집인데 어떤 창문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집이 마음에 든다. 난 창문 많은 그 집이 참 마음에 들어. 이러고 있죠? 그래서 어디가 잘못되었나요? 후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위치 또는 뭐? 대서 써야 되겠죠. The house 선행사가 뭐니까? 사물이니까. 그렇습니까? I like the house which has many windows. 그러면 재영 위치나 대서 생략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주격이니까 생략할 수 없죠. 좀 이따가 which has 또는 that has를 한 단어 뭐로 바꿀 수 있는지 혹시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한 단어로 뭐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Sam gave Sora a cute dog which were black and white.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렇죠. 그래서 얼룩이라고 하면 되겠죠. 얼룩이. 샘이 소라에게 어떤 개 줬어? 귀여운 개 줬죠. 또 개는 개인데 또 어떤 개 줬어? 얼룩 개. 됐습니까? 검정색이고 그리고 흰색이 있는이니까 얼룩이라고 하면 되겠죠. 얼룩인 개를 줬다. 얼룩이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 줬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were가 아니고 was입니까? is로 바꿔. cute dog을 그렇죠. 선행사인 cute dog을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is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was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아니 was로 바꿔 쓸 수 있겠죠가 아니고 was로 바꿔 써야 하겠죠. is니까. it were입니까? it was입니까? 이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여기에 was가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좀 이따 두 문장으로 나눠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kirt which Sally bought it yesterday was pretty 하고 있네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스커트, 치마. 오케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렇죠. The skirt which Sally bought in yesterday was pretty. Sally가 어제 샀던 치마는 예뻤어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 모르겠어. 어디가 틀렸어? 이시 없어야 돼. 이시 왜 없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맞습니까? 자, 그럼 아까 물어봤다. I like the house which has many windows. 나는 which has many windows. 많은 창문을 가지고 있다는데, 예, which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집이 마음에 든다는데요. 어쨌든 선행사인 the house가 사람이 아닌데 who를 썼기 때문에 틀린 문제죠. 그렇죠. 아까도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죠. 엉뚱한, 그러니까 유형 1입니다. 유형 1. 많이 출제되는 유형 1.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who나 which나 대주에서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which has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I like the house with many windows 해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The house with many windows 하면 어떤 집? 창문이 많은 집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뭐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왜 was가 와야 됩니까? 얘기해서 참 다 했죠. 이 두 문장을 나눠보기로 했죠. 두 문장을 나눠보면 뭐예요? 샘 gave Sora a cute dog and it was black and white. 맞습니까? Sam gave Sora a cute dog. Sam은 Sora에게 귀여운 종을 줬습니다. And it was black and white. 그리고 그 녀석은 얼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t was. 자, 이거 무슨 격관계대명사인데?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주격관계대명사라면 그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에 주의하라고 했던 그 문제도 또 나왔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뭐지? 또 주격 관계 되면서 플러스 뭐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 할 수는 있다.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비동사 온다면 한꺼번에 날려서 Sam gave Sora a cute dog, black and white. Black and white. 이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어떤 까맣고 흰. 됐습니까? 그래서 얘만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얘가 없어져야 되는 이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좀비라고 얘기하죠. 뭐 이상한 소리. 됐습니까? 두 문장으로 나누면 The skirt was pretty and Sally bought it yesterday. 됐습니까? 이 위치가 뭐와 뭐의 뜻이다? and와 선행사인 안만 길어봤자 it, and와 it을 모두 갖고 있죠. 그러면 내 안에 위치가 it 보고 얘기하겠죠.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가 왜 또 나타났어? 응? 왜? 자, 여기에 있는 이 세 유형은 엄청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좀비 문제 몇 번 풀어봤죠.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되면서 뒤에 엉뚱한 형태의 동사 쓰는 거 또 나왔죠.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프로토콜, 누구는 무엇을 뭐 한다? 그렇죠. 원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새는 새인데 어떤 새? 말할 수 있는 새. 말을 할 수 있다가 말할 수 있는이라는 어떤 시로 바뀌었죠. 누가 뭐뭐 한다인데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그럼 난 새를 원한다. I want a bird. Bird는 bird인데 어떤? Which can speak. 그렇죠. Which can speak. 할 수 있는. I want a bird which can speak. 이렇게 조동사가 사용되면, 주격 관계 대명사지만 조동사가 사용되면 can인지 could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어제 잃어버린 누가 잃어버렸겠어? 그렇죠. 어제
네가란 말이 생겼죠. 어제 네가 잃어버린 열쇠를 뭐했니? 찾았니? 그러니까 열쇠는 열쇠인데 어떤 열쇠? 네가 어제 잃어버렸던 열쇠. 네가 어제 잃어버렸다 해서 다 떨어지고 네가 어제 잃어버렸다, 네가 어제 잃어버렸던 이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럼 넌 찾았니? Have you found? 무엇을? The key. The key는 the key인데 누가 뭐했던? Which you lost yesterday. 그 다음에 have you found which you lost? 물음표로 끝낼까? 마침표로 끝낼까? 그렇죠. Have you found가 hey. 그러면 얘 반갑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완료했니? Have you found the key which you lost yesterday?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방안 보니까 열쇠는 열쇠인데 어떤 열쇠? 네가 어려봤던 열쇠. 이거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새 동물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치마, 개, 집. 치마, 개, 집.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사진, 영화, 강아지, 새. 사진, 영화, 강아지, 새 중에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사람인데? 새가 사람입니까? 강아지 새? 강아지 사람이야? 여기는 뭐가 있어? 식사는 식사인데 어떤 식사? 네가 식당에서 먹었던 식사. 토끼는 토끼인데 어떤 토끼? 잔디밭에서 뛰고 있는 토끼.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창문이 없는 집. 집, 토끼, 식사 중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제목이 뭐야?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관계되면서 that은 오늘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이 하고 나서 소감? 쉽다? 또? 가면 갈수록 뭐? 어려운 것 같다. 복습,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풀이 했는 부분은, 뭐 해야 되죠? 어? 오늘 문제 풀이 했는 부분은 뭐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복습, 그게 재영이 그게 복습이야. 워크북 풀어보면서. 됐습니까? 지금 오늘 하였습니다.